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강남마저 올 하반기 역전세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라고 헤드라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뭐 역전세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매우 심해진다라는 거죠. 지난 2020년 이후 집값 상승 때문에 그 갭투자로 들어간 그 전세 갭 투자로 들어간 이들의 물량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가 이제 올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매물의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이제 전세 가격이 훨씬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남은 차익만큼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유 자금이 없는 이들이 갱신 계약 시점에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못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구하면 결국에는 세입자에게 돈을 더 내줘야 되는 거죠. 집을 팔아서라도 뭐 어떤 짓이든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혼동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죠. 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이제 많이 고초를 겪는 거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폐악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집값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로 인한 어려움은 누가 다 뒤집니까?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뒤집어 쓰게 돼 있죠. 지금 정부는 저런 상황을 나 몰라라 하면서 뭐 비싼 가격에 분양 물량에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그 미분양 물량을 사주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일반 주택들이 뭐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온갖 분쟁에 휘말리고 고통 속에 지내는 것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얘들끼리 결정하고 얘들끼리 알아서 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많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현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죠. 설마 저렇게 될지 몰랐다. 뭐, 저런 일까지 있을 줄은 미처 생각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집값이 올랐는데, 전세 들어간 사람들도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가 쌌으니까 너무 쉽게 전세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월세 들어가는 것도 싸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좀제 접속이 제대로 잘안 돼가지고 이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감안하셔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역전세가 전세금 하락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고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 전세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뭐, 죄송하다 그러고, 어떤 식으로든, 뭐, 집을 살수 있으면 사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차액 금액만큼을 빼주지 못하면,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들어가고, 많이 좀 이제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나 세입자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이래저래, 부동산 시장에 전세금 하락은 집값 하락을 또 불러오고, 안 그래도 거래가 잘안 되는데, 또, 매매를 하려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팔아내야 되면 집값은 더 속절없이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직거래니 뭐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는 저 역전세로 세입자들에게 돈을 내줘야 되는 저런 상황 때문에 더더욱더 미친 듯이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뭐 이러한 현실들을 잘 지켜보고 잘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함부로 지금 같은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조심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부동산으로, 뭐 재테크 해가지고 뭘할 생각을 지금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역전세가 꽤나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쉽사리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긴 어렵다. 정부는 뭐 온갖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연착륙도 좀 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급격히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잘안될것 같다라는 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부동산 시장을 외면하고 거래 절벽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걸 보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건수가 한 달에
뭐 600건, 700건 이렇게 얘기하죠. 1000건 이하죠. 원래는 부동산 거래 건수가 월에 못해도 6000건은 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2000건, 3000건 이렇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좀 거래 건수가 늘어나야, 아, 부동산 시장에 좀 훈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요, 거래 건수는 무조건 월별 1000건 이하로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 금리가 안 내려가기 때문인 거죠. 금리 내려가는 시점은 뭐 언론에서는 2023년 하반기쯤일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빨라야 2025년 말이다. 심하면 2026년 돼야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게 갭이 많이 크잖아요. 왜겠습니까? 언론에 얘기하는 뉴스들은 상당 부분이 건설업계와 기득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주말 낮이나 아주 저녁에 사람들이 잘안 보는 그 시점에나 좀 뉴스를 제대로 해서 내놓고 나머지 날은 전부 다뭐 둔촌주공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등 아니면 뭐 대박이라는 등 분양만 되면은 몇년 뒤에 5억을 번다는 등 온갖 개소리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뭐 카드론 관련해 가지고 뭐 터졌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카드 그 마이너스 카드 그 한도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대출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 뭐 마이너스 대출이 뭐 10%, 12%가 됐다. 뭐 보험약관 대출이 13%까지 올라갔다. 뭐 이자가 갑자기 올라갔다. 이렇게 비명 지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뉴스로는 뭐 금리가 조금 내려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티도 안 난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욱더 우려하고 더욱더 염려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심상치 않을지는 좀 많이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매우 심해진다. 역전세가 매우 심해지고 그 때문에 기존 세입자하고 감액해서 갱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 깎아드릴 테니까 좀더 살아주세요. 이래저래 뭐 협의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은데 많은 이들이 좀 저런 일 때문에 많이 머리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조심하고 좀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전세보다는 월세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최대한 집주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확인하고 좀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만 덜컥 믿고 뭔가를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겠다. 좀더 신중하고 조심해서 잘 가려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저기 역전세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도 뭐 저러고 싶어서 저랬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이미 일어난 상황 관련해 가지고는 서로서로 좀잘 협의해서 잘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법적인 절차를 불가피하게 밟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벌어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지금은 부동산을 살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